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마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루꼴라라고 하는 허브과에 속하는 이 채소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랑스어로는 로켓, 영어로는 아루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루꼴라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잎과 꽃을 모두 식용으로 이용하는데요. 샐러드, 파스타, 리조또, 또 우리는 쌈용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피자에도 넣는다고 해요. 이 아이는 잎이 자세히 보시면 꼭 무 이파리처럼 생겼죠. 제가 작년 봄에 처음으로 이 아이를 심었었는데요. 봄에 심으니까 꽃대가 빨리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겨울에 심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이가 의외로 몸에 굉장히 좋은 아이더라고요. 이 아이는 비타민 A, B, C가 다 들어있고 아연, 엽산, 비타민 E, 철분, 칼륨, 칼슘, 베타카로틴 그 외에도 더 많은 영양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또 효능도 좋더라고요. 피로회복에도 좋고 심혈관 건강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고 항암효과, 특히 눈 건강, 뼈 건강, 나이가 드신 분들은 눈과 뼈가 제일 걱정이죠. 안구 건조증에도 좋고 활성산소를 제거해 준다고 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몸에 좋은 거를 자꾸 찾게 되는데요. 이러한 몸에 좋은 거 제가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2년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루꼴라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는 2년을 먹을 수 있으니까 조금 제가 조금 큰 화분에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물을 한 2시간 전에 넣으시면 이게 분리가 잘 되는 거 아시죠? 살살 누르면 아이쿠 두 개나 빠졌네요. 꼭 무 이파리처럼 생겼습니다. 저는 지금 일반 흙은 없어가지고 이렇게 상토에만 심었는데요. 베란다에 심으실 분들은 일반 흙 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개미 같은 거 흙에서 나오면 온 집안에 개미 천지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심어주었고요. 이거 다 상토입니다. 상토에 심으면 특별히 거름 같은 거 안 줘도 잘 자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또 하나는 제가 페트병에 심어 볼 건데요. 다 잘라 놓으려다가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처음 만드는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건너뛰게 하시고요. 페트병에 구멍을 5개 정도 뚫어 주시고요. 거꾸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가운데에서 하나 둘 두 번째 칸을 자르겠습니다. 이거는 물 받침용으로 쓸 건데 바닥에 물이 흐르면 안 되시는 분들 구멍 뚫지 마시고요. 저는 밖에 놓을 거니까 그냥 뚫어 주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뿌리가 다 쩔어가지고 꽉 차면 뽑아서 좀 털어주고 다른 페트병에 해서 새 흙으로 교체해주면 됩니다. 굵은 마사를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저는 주로 상추와 같이 쌈 용도로 이용하고 있답니다.
살살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누런잎이 된 거는 잘라주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이 상토는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해주면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지금 비가 온다고 해서 급하게 지금 심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지금 심었는데 가급적이면 반죽을 해서 흙이 약간 젖은 상태로 해서 하시면 물을 뒀을 때 물이 빨리 흡수가 된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이 아이를 심어 가지고 키우다가 꽃대가 올라오면 꽃대를 자르시면 됩니다. 꽃대를 잘라 주시면 잎이 커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아이가 꽃대가 빨리 올라온다고 해요. 꽃이 피면 꽃도 버리지 말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년생이 아닌 아이들은 흙을 많이 해서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몸의 영양도 좋은 것만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 심어 주었고요. 그러면 이 아이를 어디다 심어야 되는지, 어떤 환경에서 키워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이 아이는 상추처럼 키우시면 됩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이 좋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을 흠뻑 주시면 아주 잘 자라겠죠? 상추나 이러한 야채 종류, 채소 종류는 햇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햇빛이 너무 안 들어도 웃자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아주시고 환기도 자주 시켜주시고 이렇게 키우시면 몸에 좋은 루꼴라 많이 드실 수 있겠죠. 한번 꼭 키워보시고요.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